제시 창립 20주년 특별방송 당신과 함께 With you. 안녕하세요. AMBC 인터넷 찬양방송 당신과 함께 With you의 김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천입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덕천 씨,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와 찬양 아닐까요? 두 개는 맞으셨네요. 그래요? 예. 말씀과 성만찬과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예. 음악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우리 늘 지성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바로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 위주위에서는 이번 주도 ANC 교회 찬양 사역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ANC 교회 찬양 사역의 주인공들이신 이천 목사님, 이진영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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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찬양을 맡고 있는 이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과거에 찬양을 했었던, 네. 지금은 원효의 8년째 이진영 목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진영 목사님. 이천 목사님은요, CCM계의 모차르트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네, 본인이 저번에 콘서트 때 CCM계의 주영훈이시라고 네, 소개를 하셨어요. 네, 기억하시네요. 네, 본인이 한 거는 하나도 히트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히트가 된다고 그때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한 100여 곡 작곡하시고, 그 다음에 네. 10집 앨범까지 내신, 정말 유명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진영 목사님은 또 기타리스트로 예. 네, 앨범을 세 개를 내셨죠? 예, 예. 예. 오늘 얘기했을 때 다 냈고요. 네. 저는 이천 목사님 팬입니다. 저도 팬, 저는 두 분의 팬입니다. 예, 저도 두 분의 팬입니다. 이천 목사님과 이진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네요. 시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ANC 온누리교회가 올해로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의 소감 같은 거를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저는 뭐, 예. 저는 20년, 이민교회에서 한 교회가 20년이 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네. 참, 제가 10년, 창립 10주년 때, 그 행사 때 제가 찬양을 인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다는 사실이 너무 참 새롭고 너무 감사하고 참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예. 네. 제 목사님. 네. 그냥 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라는 것보다도 20년 동안에 어떻게 지나왔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저희 교회가 이 이민교회의 롤모델을 되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해왔고 네. 또 많이 부흥해왔고 좋은 모습들을 네. 보여왔다는 것이 있어서 20년 동안 좀 알차게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온 것이 아닌가. 또 모든 것이 물론 다 주님의 은혜이지만 감사하게 참 아름다운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네.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의 교회 역사를 잠깐 보면요. 1996년에 두란노. 그 다음에 98년에 크랜셔, 그 다음에 99년에 윌셔를 거쳐 2002년도부터 썬랜드에 장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LA에서의 교회에 대한 어떤 회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뭐 교회 인원이라던가 건물이라던가 무슨 재밌는 네. 일화라던가. 저는 참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네. 처음에 저는 LA 드라노 서원에 제가 20대 후반이었었는데, 거기서 5년간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역을? 그때 그 LA 드라노 서원에, 그,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서점을 운영했는데, 네. 저희가 생명의 삶을 한국에서 이제 갖고 보급하는 일을 서점 관리 제가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갈 때,
그 건물도 제가 제네럴 매니저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ANC가 태동이 됐는데 그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DTS 팀들이 와서 거기 그 저는 처음에는 그 건물에서 먹고 자다가 그 옆에 있는 필리핀 아파트로 옮겨서 그 DTS 과정을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독수리 제자 훈련 학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뿌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DTS가 멕시코에 아울리치를 갔다는데 제가 그때 아울리치 간사로 그분들을 모시고 티와나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이분들 졸업식 하는데 그 자기들이 묵었었던 필리핀어 라틴어들이 사는 그때 300불이었어요. 그 렌트피가. 그래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바퀴벌레도 나고 막 쥐도 나고 그런 험악한 아파트였는데 같이 살던 이웃을 초청하려고 누란노 파킹랏 거기에서 그 책상으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유수열 집사님하고 제가 같이 찬양, 스페니쉬 찬양을 제가 인도했었고 서경남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었는데 그날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날 이렇게 이웃 전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 아마 그 오성현 장로님 계셨었는데 하영조 목사님께 이제 올레이션스 교회가 ANC가 이제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경남 전도사님이 그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모이기 시작했던 게 ANC 효시고 저는 가까이서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인 예배가 이제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던 것을 이제 유목사님께서 도란성 원장님으로 오셔갖고 그분들은 이제 케어하시면서 바로 그게 같이 연결돼서 이제 교회로 이제 독립된 것이 효시였었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게 이제 20년 전에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어느덧 10년 뒤에 제가 9년 됐을 때 이제 이게 사역을 조인하게 되었고 1년을 지내면서 하시고. 10년째 창립 예배를 봤을 때는 와 너무 감회가 깊더라고요. 저는 그 10년 안에 10년 안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성전까지 이렇게 크게 오늘의 교회 여기 프랜쇼 윌쇼 이렇게 다니시면서 참 LA에서 건물 찾기 어려웠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또 좀 그때 이 목사님 처음부터 전원교회 꿈이 있으셨었는데 저는 이 교회 왔을 때 이 목사님 꿈이 이루셨구나 여기가 전원교회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전화도 10년 그러면 이진영 목사님은 그때 두라나손에 일을 하셨고 그리고 유 목사님이 거기에 원원장님으로 그렇죠. 서울 이제 온누리 교회 두라나손에서 부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인연을 맺고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그 유 목사님이 두라나손에 있을 때 몇 년 있을 때 같이 있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5년 동안 거기서 풀타임 사역을 했는데요. 93년부터 98년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권준 목사님 시애틀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리고 권준, 오성현 장로님, 그 한동대학교, 거기 가 계셨던. 그리고 오성현 장로님, 권준 목사님, 서경남 전도사님. 그분들이 하고 계실 때, 이제 한 3년 차 있다가, 제가 4년 차 됐을 때 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과 1년 정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그때, 그, 플러신 학교에 입학을 할 때, 대학 이제 추천서를 써주신 분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써주셔서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런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인연을 맺고,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또. 예, 10년 뒤에 제가 이제 잠깐 좀 학업을 그만뒀었는데, 그 제쳐도 좀 몸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 다시 이제 그 신학교 복학해갖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사냥사역자의 길로서 이제 또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유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렸더니 함께 사역하기 시작을 해갖고,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목사님을 두란노에서 만나서 제가 이제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정말 저희가 초창기 멤버를 모셨네요. 글쎄요, 초창기 멤버. 그리고, 우리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만 알고. 그래도 태동하는 거를 보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승광철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맞습니다. 이청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2001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윌셔에 있을 때, 윌셔에 있을 때 모습을 좀 보면 그때 그 지금 윌셔의 마지막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 영사관인가요? 그 건물 앞에. 그렇죠. 저희가 2층이었던가요? 3층이었던가? 거기가 제일 위에 층이에요. 거기 술집이 네.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밑에가 술집이었나 위에가 술집이었나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예. 그 저희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네. 그게 뭐 좁으니까 성도들이 예. 그걸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힘든 거를 마다하지 않고 막 다 또 이렇게 올라서 예배 드리고 주차도 만만치 않았어요. 주차를 하려면 길 건너 뭐 어디다 대충 대놓고 그렇게 들어와야 써야 됐죠. LA 주차는 네. 쉽지 않잖아. 근데 되게 그 당시 윌세 있을 때 그 오늘의 교회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자기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아닌데 그 유진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네. 그 어려운 환경인데도 주차도 그렇고 네. 올라오는 것도 어려운데도 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예. 그래서 유일하게 등록교인보다 예배교인이 더 많았던 교회 오, 그런 맞아요. 모습이었어요. 제가 있을 당시에 그 예배인원이 한 8, 900명 선? 네. 네, 그 정도 선이었어요. 꽤 많은데요. 네. 그때 벌써 네. 이제 네. 그 꽤 많았네요. 그러면 네. 2001년도에 그때도 찬양 목사님으로 저는 그때는 전도사였었고요. 전도사였고요. 그때 이제 승강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주로 이제 청년 쪽에 제가 더 작고하신 분이 유정진 목사님이 그때 청년 담당이셨고 네. 제가 이제 소속 전도사로서 찬양 인도를 했었고 그때 이제 2시에 청년 예배가 보통 있었어요. 2시에 청년 예배가 있었고 앞에 이제 9시, 11시 이런 식으로 예배가 있었는데 그 2시 청년 예배에 청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어른들도 와서 같이 좀 더 젊은이스러운 찬양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고 지금보다 그때가 오히려 더 젊게 찬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가요? 네 그런 모습 그때 젊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이천 목사님하고 이진영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ANC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 순서가 유수열 목사님, 네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서경남 목사님. 예, 승강철 목사님. 옛날에 집사님이었습니다. 다 집사님. 승강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주면서 네. 좀 헷갈렸던 것이. 그리고 고 김성수 목사님, 예, 이은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진영 목사님, 승강철 목사님, 그리고 이천 목사님. 이런 네. 순서대로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변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들과 연관된 뭐 에피소드나 뭐 추억들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 전임자가 이은수 목사님이셨는데, 네. 이은수 목사님은 우리 한국 가스펠계의 대부세요. 그리고 제가 네. 제일 좋아했었던 찬양곡.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앞에 나와서, 물론 이천 목사님 곡을 좋아하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에, 네. 80년대 후반부터 찬양 인도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당시에 네.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었던 음반을 항상 듣고, 저희가 신혼 때도 앞에, 교인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은, 그, 이혜영, 그, 사모님하고 이은수 목사님 하신 그 뒤에, 주님 주신 세계명, 우리 18번이었었는데,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또 저는 그 목사님께서 여기 ANC에서 사역하신다고 해갖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섬기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이렇게 참 좋았어요. 그 이 목사님께서 아까 그 우리 창립 10주년 행사할 때, 우리가 그때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때 그 이은수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다 하면서 같이 합의를 할 때 아주 너무 진짜 좋았던 생각이 나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승강철 목사님은 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드란노 있을 때도 그때부터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여기 사역자로도 또 함께 오랫동안 그리고 승강철 목사님도 저랑 또 동갑이에요. 나이가 그러니까 승강철 목사님 또 우리 정영재 목사님 다 말띠래갖고 각을 이렇게 서로 알고 이렇게 예. 지내고 그랬죠. 예. 말띠면 몇 살이죠? 66년 100말띠. 100말띠. 그때 100말띠라고 해요. 100말띠. 저도 알고 있는데 100말띠. 예. 그래서 우리 그 저는 우리 이천 목사님도 그렇고 찬양사역자 목사님들을 보면은 너무나 참 반갑고 예. 그리고 또 가끔 또 이렇게 함께 사역할 때 참여케 해주시고 그런 거 볼 때 제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참 너무 좋죠. 예. 이번에 목사님 음반을 친 데도 기타 친 데고 한 부분을 또 이렇게 조금 제가 몸둘 바를 몰랐죠. 우리 이진영 목사님이 그러면 이은수 목사님하고 특별한 인연을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곡이 참 좋은 곡들이 많다던데. 예. 한 소절 좀 들려줄 수 있어요? 그니까 아까 제가 했었던 그 곡이 주님 주신 세계명이라고. 예. 주님 주신 세계명 그거 아시죠? 네.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우릴 사랑하시듯. 그건데. 네. 그게 이제 트윈스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엘터가 이게 좀 저음으로 돼갖고 아주 희한한 화음이 납니다. 그 이혜영 그 사모님 그 제철아 그거를 한때 우리 장인어른 그 칠순 예배 때 그걸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그만큼 하여튼 좋아했어요. 예. 특별한 인연을 그리고 우리 이천 목사님 그거 내가 새벽 그 이슬 같은 이제 호스타 네. 찬양인도를 좀 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의 그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기억. 굳이 언급 안 하셔도 저는 이천 목사님 곡밖에 몰라요. 저는 사실 이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그 승강철 목사님하고 승강철 목사님 아마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예. 승강철 목사님하고 이제 인연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2002년도에 왔을 때 그때 승강철 목사님이 아, 이미 찬양 인도하고 계셨고 제가 와서 같이 조인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2013년에 이제 와서 지금까지 있을 때도 승강철 목사님이 또 돌아오셔서 하고 계셨고 예. 제가 오니까 또 계셨고 그래서. 그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같이는 안 해봤는데 승 목사님하고는 두 번 다 계실 때 두 번 다 같이 항상 계셨고 예 인연이 있죠. 그래서 승 목사님하고 좀 인연이 있고 또 늘 감사한 마음이 많고요.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는 승 목사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딴 데로 가시는 거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특별히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하게 된 그런 동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 목사님들은? 찬양 사역자로요? 네. 아마 이 목사님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냥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린이 성가대부터 하면서 교회 음악에 친숙했어요. 그런데 80년대 이제 경배 찬양이 이제 뜨는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사라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 너무 보수적이고 그래갖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기타를 이제 시작하고 찬양 인도를 이제 그 경배 찬양은 아니었지만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 80년대 복음성가 있잖아요. 80년대 7080 스타일. 그러다가 경배 찬양 그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서빙고등 원누리교회 가서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또 예수전도단 있잖아요. 생물학교 옆에. 그런 데를 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먼저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갖고 와서 그때 그래도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아 이게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예배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미국에 93년에 왔는데 90년도 다 알게 된 로고스교회 강주민 목사님을 제가 90년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제 처를 통해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이제 로고스교회에서 찬양사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드라노 소원에 몸담으면서 호스타도 이제 했다고 그러면서 아 이게 콜링이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찬양 사역자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신학교를 플러 신학교를 들어가서 MDB를 하다가 네. 호프 인터내셔널에 가서 교회 음악 석사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음악으로 이제 음악 목사 과정을 하다가 결국은 ANC에 와서 사역하면서 또 MDB를 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음악 석사도 하고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지금 온유회를 맡아서 8년째 하고 있지만 저는 찬양 사역자로 콜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항상 그 있고요. 그리고 기회만 주어질 때마다 또 항상 또 참여하곤 하죠. 예, 기대 많이 해봅니다. 저는 네, 저는 그 예수전도단이 아무래도 저에 있어서 그 YM 예수전도단이 찬양 사역의 이제 모티브가 되거든요. 네.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어떤 본격적인 찬양 사역이라는 걸 처음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그런 찬양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제가 DTS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콜링을 이제 확실하게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전부터 제가
곡을 만든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네. 근데 이제 찬양을 만든 거는 대학에 들어가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만든 게 이제 축복하소서라는 곡이었고 그 이후부터 차츰차츰 곡을 만들어서 DTS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마지막 날에 새벽에 있었던 찬양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사에 들어오게 됐었죠. 네. 예. 아까 좀 전에 과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과거 찬양 모습과 현재 찬양 모습과의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네. 혹시 제가 그 찬양하는 걸 기억할 때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교회에 갔을 때 국민학교 정도 됐죠. 그때는 보면은 피아노 한 대 이렇게 치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피아노 앞에 이렇게 그 악보를 들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기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드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기타가 들어오고 뭐 그 건반이 또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악기도 들어오면서 곡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ANC를 그 돌이켜 볼 때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때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이제 그랬던 시기가 70년대였을 것 같아요. 60년대 좀 지나서 70년대. 70년대 네,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 경배와 찬양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게 그때쯤이거든요. 그 한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네. 네. 처음 시도를 한 거죠? 서울 온누리. 아니요. 저기 예수전도단에서 78년도, 77년도, 78년도에 먼저 했고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은 이제 87년도에 사실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식으로 밴드가 동원되는 밴드 스타일의 음악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전도단만 하더라도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렇게 음악을 할 수 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의 교회는 교회에서 그런 음악을 하더라. 그래서 저기를 보니까 그런 음악과 찬양을 하면서 부흥하더라. 우리도 저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근데 저희 ANC 오늘의 교회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면서 당연히 한국의 온누리교회 스피릿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이 중심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초창기 90년대 후반 2000년도 초반에 온누리교회의 찬양은 상당히 그 더 지금보다 더 뜨겁고 더 자유롭고 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모습이 솔직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ANC 온누리교회가 처음으로 그렇죠. 그런 처음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미국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시작했다라고는 모르죠. 그건 모르겠는데 선두에 있어서 오히려 이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을 선도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때 음악 스타일이 조금 락 비트가 좀 있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하고 비슷한 찬양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빠른 거였거든요. 상당히 빨리 앞서간. 진보된 그런 모습이 앞서간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경배 찬양 입장에서만 보면 그 이유가 뒤처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까지 지금 좀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그때는 훨씬 더 자유롭고 좀 깊은 그런 맛이 있었는데 중간에 2005년도를 지나면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05년도? 네. 그때도 아까 좀 결정적인 변화는 제가 온유회 담당 사역자로서 보면은 교민 사회가 많이 노령화되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노령화되고 청년들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그 다이나믹을 채우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도 그걸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펜듈럼 티어리라는데요. 예배가 어떤 굉장히 리버럴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가다가도 그 교회 음악사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어쩔 때는 막 올간을 다 폐기해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올간이 그 예배를 방해한다 막 그래갖고 올겐을 쓰는 거 우리 아까 피아노 쓰는 것도
굉장히 그 정죄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조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보수적인 경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곡의 어떤 화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진행 방식이 훨씬 더 세련돼요. 옛날에는 되게 마음은 앞섰는데 백업이 안 된 그런 거가 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 뮤지션도 좋은 분이 많고 음악은 성숙했는데 사람들의 취향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는 것 같아요. 90년대 그때는 그 중간 단계라 갖고요. 그게 다 링글이 돼서요. 다 이것저것 다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CCM을 얘기할 때 컨템포러리 뭐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크리스찬 뮤직도 이렇게 시대 뮤직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던 것 같아요. 사실 70년대, 80년대면 락이 굉장히 전성하고 그 다음에 메탈로 넘어가면서 그러고 나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가면서 상당히 미국 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수화되면서 한쪽에서는 또 특별한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또 어떤 빅 밴드가 이끌어가던 음악이 거의 죽어가지 않나 그런 것이 CCM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기악기 쓰는 그런 아니, 것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80년대가 미국이 그 락 문화가 이제 있었거든요. 락 문화가 있었다가 90년대하고 2000년대 넘어지면서는 이제 모던 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모던 락의 흐름으로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많은 음악들이 모던 락을 기반으로 하고 또 이제 힙합이라든지 이런 기반으로 하는 어떤 부분도 흑인 필로 이제 가는 필이 있고 락으로 기반으로 하는 쪽 흐름에서는 현재는 이제 모던 락에서 조금 더 진보된 그런 음악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CCM에서도 그러면 그럼요. 모던 락이나 아니면 그럼요. 랩이나 뭐 힙합 쪽으로 더 많이 가는. 아 그럼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의 많은 부분이 모던 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청년 예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자녀들 세대 예배는 90% 이상이 모던 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년 예배도 60-70% 이상이 모던 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른들인 우리 1세들 예배만 지금 거의 60-70% 이상이 락을 기반으로 하는 팝 락을 기반으로 하는 찬양이지 청년 예배나 그 자녀들 예배는요 거의 80-90% 이상이 다 모던 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전통화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 교회 예배 스타일이라든지 찬양 스타일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1세 분들이 더 많이 그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은 더 보수화된 찬양을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모습이 솔직히 사실인 거죠. 목사님 선곡하실 때 고생스러운 모습이 제가 보입니다. 저도 겪어봐서 저는 오히려 그 조금 더 옛날 스타일 비트가 좀 빠르고 그렇게 나가는 스타일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조용하다고 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사람들의 기호가 정말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 이제 식당 가면 이제 가도 짜장면, 짬뽕 손들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퓨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70, 80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요 이제 노려가 되는데요 같은 60대 안에서도 다 모든 문화가 다 공존해요. 진짜 트로트 문화, 예? 정말 재즈 문화, 예? 정말 팝 문화 이게 다 있더라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의 기호를 충족하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20년을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양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20년 전의 찬양이 지금도 맞아요. 그냥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전통적인 예배,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모던한 어떤 예배, 열려있는 예배, 그 다음에 조금 더 젊은이스러운 예배 이런 식으로 세대와 어떤 스타일을 구분해서
그 모든 다양한 성도님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배가 더 버라이어티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음악적으로는 그 예배적으로는 큰 변화가 20년 동안에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령화되고 우리 교회가 보수화되고 전통화됐다는 게 사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곁에 있는 영락교회나 사랑의 교회보다 저희가 더 보수스러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20년 전에는 저희가 그들보다 훨씬 많이 앞서갔지만 지금은 저희가 그들보다 뒤떨어져 있어요. 아, 뒤떨어졌다는 표현보다 더 전통적이에요. 전통적이라는 게 맞는 게 저도 유튜브에서 다른 LA에 있는 교회들의 그 음악 찬양 그 하는 거를 갖다가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그 뭐랄까 모던화됐다고나 할까 젊은이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좀 찬양 사역이 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좀 그렇게 그 모든 성도들을 만족 다 시킬 수 있도록 변화 줄 거는 또 변화 주고 또 붙잡을 거는 붙잡고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하도록. 그러니까 뭐 대중성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도자인 입장에서 한번 좀 끌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이쯤에서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요.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유명한, 유명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 같은 곡을 실제로 저희들이 라이브로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참 영광이겠습니다. 예. 우리가 들려주세요. 어떤 곡들이 한 곡으로 있어요? 정해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는 걸로 온 마음을 다해. 10년 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사람들이 되게 좀 터치됐다. 물론 모든 찬양이 좋지만 그냥 뭐 좀 그나마 좀 안 됐지만은 한번 네. 이지영 목사님 전쳐주시고요. 주만 섬기니
또 지금 언제 불러도 좋아요. 방송 들으신 분들이 또 다 같이 그때 마음으로 찬양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아, 라이브로 들으니까 정말 훨씬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는 두 분이 함께 부르시니까 더 예. 아유, 제가 저희들이 못 부르지만 그냥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불협 화음을 준 거 아닌가 지금. 예, 이처럼 찬양 한 곡이 주는 영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찬양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것이 많을 텐데, 혹시 본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 다음 주에 2부가 계속됩니다.